어서오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지금 여기가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지젤이 그 요렇게 제가 뽑아내 갖고 지금 요런 식으로 요렇게 잘랐는데 지젤 밑에 뿌리는 이렇게 깨끗합니다. 깨끗한데 지금 요즘 아주 묵은 아이들 그 화분에서 거의 한 4, 5년씩 된 아이들을 이렇게 다 뽑아내고 있어요. 뽑아가지고서 지젤이라는 아이인데 이렇게 얼굴이 예뻐요. 너무 예쁘죠? 무슨 사탕처럼 예뻐졌어요. 별사탕 같아. 별사탕. 아주 그냥 예뻐요. 네. 화엽도 이렇게 안 떼어주고 화엽도 엉망진창이고 아주 화엽을 이렇게 그래서 한참 된 것 같아요. 한 몇 년씩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싹 벗겨내듯이 다 해놨는데 지금 이 아이 큰 아이 얘를 지금 잘라냈거든요. 잘라내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쟤네들은 그냥 옆에다가 이렇게 그냥 합식 아닌 합식처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좀 잘라내 갖고 꽂아 넣으려고요. 이렇게 살짝씩 키를 맞춰서 좀 잘라내니까 이렇게 다 괜찮거든요. 지금 약간 살짝씩만 잘라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지금 여기다 이렇게 놓고 얘가 정신없는데 자 이렇게 아이고 엉망이요? 엉망이요. 자 여기다가 놓고요. 자 보면은 마석도 좀 넣고 미소토가 이렇게 살짝 좀 젖어 있어요. 젖어 있는 상태라 꽃꽂이 하듯이 꽂기가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요건 개구쟁이 분인데요. 제가 지금 10cm 지금 이 아이가 어디 있었냐면요. 이 지젤이 거의 지금 요 밑에 있는 사이즈 요 사이즈 한 19cm 화분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다가 이제 10cm 지금 한 얘가 3년 만에 나오는 거예요. 3년 만에 지금 요 이렇게 얼굴 자르고 자 말렸다 식재도 돼요 얘는요. 근데 지금 제가 네 조심히 가세요. 우리 매년이 퇴근하십니다. 자 요렇게 자 그리고 요걸로 끼워 넣을 거예요. 지금 요 아이는 뿌리가 조금 내린 관계로 살짝 이 모양 그대로 원래 있었던 모양대로 제가 끼워 넣는 거예요. 지젤이 이러고 있었거든요. 지금 얘는 그리고 한 2주 가까이는 이제 일단은 물을 안 줄 겁니다. 그냥 놔둘 거예요. 그냥 지금 꽃꽂이 하듯이 끼워놓고 있어요. 싹 다. 얘 좀 길다. 좀 잘라. 잘라서 이렇게 또 이렇게 놓고 그냥 여기에 맞게 지금 다 끼워놓고 있어요. 웃긴다. 자 여기도 또 끼워놓고요. 네, 이렇게 작은 애 얘도 펜셋에 좀 잡아서 놓고. 야 이대로만 있으면 얼마나 예쁠까. 그냥 이대로 있으면은 꽃처럼 예쁜데. 요대로 또 잘 컸으면 좋겠는데 나고 없이 하나라도 좀 그 물르는 거 없고 밑에 뿌리가 좀 썩어 들어가는 애들 그런 애들 없이 요대로 그냥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예쁘다. 예쁘네. 이제 이렇게 거지 같은 데서 거지 같은 데서 진짜 이렇게 개떡 같은 데서 자 요런 뿌리를 달고 있었어요. 이 지젤이 지금 요런 뿌리를 달고 있었는데 제가 잘라냈어요. 다 잘라버렸습니다. 다 잘랐어. 그래서 요렇게 꽃꽂이 하듯이 지금 꽂아 넣었고요. 자 이렇게 좀 치우고 자 또 이제 또 하나 또 있어요. 화분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 아이가 또 하나 또 있죠. 요 아이도 또 잘라낼 겁니다. 지금 얘는 지젤 여기 이렇게 꽂아 이렇게 갖고 있어라 너 이렇게 하고 또 이 아이 무거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것도 블루 드래곤이에요. 이렇게 얘는 수입 들었던 블루 드래곤 약간의 지금 제가 기존에 보여드렸던 블루 드래곤하고는 약간 모양새가 다르죠. 얘는 수입 들었던 블루 드래곤 기존에 제가 가끔씩 블루드래곤 영상 보여드리는 그 아이는 국내에서 우리 사장님이 농사지어서 늘려 그런 블루드래곤 얘는 제가 수입 들어왔을 때 뿌리 없는 애 사갖고 여기다가 심었던 아이 근데 얘도 한 3년 있었죠? 3년
뭐야 한 3-4년 있어 4년 정도? 4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3-4년 동안 뭐 하고 이렇게 뭐 키웠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얘도 뽑아. 너도 이리 와. 자, 자 흙은 이렇게. 자, 저희 미소토에서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거든요. 자 보면은 아이고 뿌리들은 대박이세요. 아주 그냥 끝내줍니다. 가루깍지만 안 안고 있으면은 가루깍지는 제가 만드는 거고요. 저희 미소토가 어쩌고저쩌고 그게 아니라 어쩌고저쩌고 그게 아니라 제가 물 말리고 막 제가 못해서 그러는 거죠. 저 때문에 생기는 거죠. 아, 잘 보세요. 자, 하엽도 이제 갑옷을 입고 있죠. 이렇게 아주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완전히 어떡할 거야 세상에. 자 이렇게 얘도 좀 잘라야 되겠다. 잘라. 너도 잘라. 다 잘라 그냥. 일단은 뿌리가 엉망진창이면 잘라야 돼. 엉망진창보다도 뿌리가 너무 많고 깨끗하지 못해. 그럼 깨끗하게 잘라야죠. 다시 뿌리를 받으면 훨씬 더 얼굴이 예쁘거든요. 얘도 처음에 그냥 이렇게 뿌리 없이 수입 들었던 애예요. 근데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잘 컸던 거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다시 또 뿌리 받으면 돼요. 그러면 얼굴도 얼마나 똘망똘망하고 이뻐지는데요. 아주 똘망똘망해집니다. 잘라 또. 자르고 칼 어딨어. 칼로 또 여기. 지금 보면은 얘도 지금 한쪽이 까맣죠? 자, 자르기를 결정을 잘한 거예요. 까맣까맣 반점 있잖아요. 여기 시큼시큼하게. 요거 말고요. 요거 나이테 말고 요거 까맣까맣한 거.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안 보일 때까지 자르면 되죠 뭐. 자, 요렇게. 여기 또 보세요. 이러니까 잘라내야 돼. 잘했네. 얘 여기도 그러네. 야, 겉모습은 멀쩡한데 너 왜 이러고 있니? 멀뚱한데? 생긴 건 멀뚱하게 생겨갖고. 자, 여기 또 이렇게 해서 또 잘라내. 칼 조심 써야죠. 완전 고목이 됐네 이쪽이. 너는 오늘 분갈이를 하기를 잘했다. 잘못했으면 죽을 뻔했다 얘. 죽을 뻔했네. 파낼게요. 이게 생장점 있는 데까지만 안 다치면 돼요. 여기 좀 파내야죠. 이렇게 해서 싹 파내야죠. 이게 너무 무거워서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유, 지금 여기 하우스 온도가 지금 9도입니다. 9도. 이제 저녁 때. 이제 퇴근해야지. 집에 가야지. 이 시간 되면 집에 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파내니까 깨끗하네. 자, 요렇게 무 갈가내듯이 갈가내세요 우리 고객님들. 자, 요렇게요. 가운데 생장점 안 다치게 하고 이렇게. 아유, 냄새도 좋아. 이렇게. 자,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잘라내면 돼요. 잘라내고 이 얼굴을 이제 뿌리를 다시 내려야죠. 뿌리 다시 내리면 되시니까요. 이렇게 잘라내고 요거는 이제 버리고. 요즘 이제 진짜 오래된 애들 요런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요. 얘는 또 화상도 엄청 입었었네. 화상 입은 자국이 얘가 그대로 남아있네. 블루드래곤 쟤는 화상도 입었었나봐요. 제가 화상도 입혔었네요. 볼까요? 자, 여기가 이게 다 화상 자국이에요. 약해. 약으로 인한 화상 입었던 아이고. 자,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해놓고요. 이 아이도 또 여기다가 이제 작을 좀. 요거 화분은 그냥 여기다 이제 올려놓으려고 제가. 치고요. 약을 이렇게 쳐서 이렇게 우선 올려놓으셨다가요. 한 이틀 정도 됐다 이렇게 꼬꼴로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대신 밑에가 통풍이 되는 애로 화분 말고요.
주소는 지금 여기다가 제가 얘가 뿌리가 멀쩡하면 여기다 심어주려고 했거든요. 지금 얘한테 이렇게 오버사이즈 화분에다 심어주려고 했는데 심을 수 없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젤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다가 예쁘게 심어줬습니다. 예쁜데요. 지젤 이렇게 하니까 괜찮은데 얘도 아무 탈 없이 한 녀석이라도 아프지 않고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멀뚱해 보이긴 하는데 아까 목대 자르고 했을 때도요 목대도 너무 깨끗했어요. 깨끗했고 제가 지금 꽃꽂이 하듯이 그냥 다 꽂아 넣었거든요. 잘 컸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지켜봐야죠. 자, 이렇게 해서 좀 해주고 웬만하면 약물이 밑으로 안 타고 내려가게. 얘는 아까 다 끊어놔 버렸잖아요. 제가 말린 게 아니라 말린 게 아니고 지금 흙에다가 꽂아놨기 때문에요. 웬만하면 약물이든 물이든 안 타고 내려가는 게 좋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헐벗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헐벗었기 때문에 얘는 괜찮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요 우리 고객님들 제가 이렇게 두 아이 또 다시 뽑아서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아우 예쁘다. 근데 너무 예쁜데 이 지젤 참말로 예쁘네. 얘가 한 3년 이상 묵었을 겁니다. 우리 고객님들. 자, 이 아이 제가 잘 커가는 과정 또 우리 고객님들께 공유하고요. 혹시나 뭐 저 세상 가셔도 어쩔 수 없고요.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요즘 아주 세수대야만한 20cm, 막 거의 30cm 화분에서 애들 다 파내고 있죠. 자, 그래서 요즘 요런 아이들 작업하고 있습니다. 오래 묵은 아이들 손질해서 잘 키워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포르투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